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당뇨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고지혈증 약인 스타틴, 과연 먹어야 할까요? 그리고 스타틴은 정말로 당뇨를 발생시킬까요? 안녕하세요. 내과전문의 닥터 K입니다. 자, 오늘은 고지혈증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신 많은 분들, 내가 과연 이 약을 먹었을 때 어떤 부작용은 없을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죠? 고지혈증 약은 처음 먹었을 때는 약간의 몸살 기운이라든가 간 수치를 약간 올린다든가 소변이 까맣게 나온다든가 이런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이 정도까지는 다들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지혈증 약을 복용했을 때 당뇨병 발생 위험성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어떤 분들은 이 얘기를 처음 들어서 깜짝 놀라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이미 내가 이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무서워서, 당뇨 때문에 무서워서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지 않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당뇨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고지혈증 약인 스타틴, 과연 먹어야 할까요? 그리고 스타틴은 정말로 당뇨를 발생시킬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고지혈증 약이 당뇨를 만드느냐? 정답은 맞다입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지혈증 약을 먹어야 하느냐? 그 정답도 맞다예요. 자, 왜 그럴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고지혈증 약과 당뇨의 발생,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그 연구들에 대한 여러 가지 논문들을 정리한 것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은 중성지방을 떨어뜨리는 약제와는 관련이 없고,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약제인 대표적인 약, 그 스타틴, 이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내용이 좀 복잡할 수 있어서 미리 중심 주제부터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당뇨가 생기더라도 고지혈증 약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약을 시작한 이후에 당뇨가 발생을 한다면 약을 시작하고 당뇨가 발생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위험성이 높고 사망률이 높고 과연 그럴까요?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다면 고지혈증 약의 용량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용량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당뇨의 발생 위험성도 점점 올라갈지, 그리고 그렇다면 네 번째, 고지혈증 약을 먹었을 때 당뇨가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다섯째죠. 왜 다 같은 약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당뇨가 생기고 어떤 사람은 당뇨가 안 생길까요? 그 차이점. 그리고 여섯 번째, 이미 내가 당뇨가 있다면 고지혈증 약을 먹는다고 해서 당뇨가 점점 더 나빠지거나 어떻게 뭐 합병증이 생기거나 큰일 나는 것은 아닐지. 자, 이 여섯 가지로 나누어서 찬찬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선 첫째로 왜 당뇨가 발생하더라도 스타틴을 먹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이상지질혈증, 즉 고지혈증의 치료의 목표와 당뇨의 치료의 목표가 동일하다는 것에서 발생해요. 그 동일한 한 가지 목표가 뭘까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합병증의 발생을 줄이는 거예요. 그 합병증은 바로 뇌경색, 심근경색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의 합병증이죠. 이상지질혈증이든 당뇨든 결국에는 나의 이 혈관들, 혈관 건강을 다 위협하는 병들이기 때문에 그 합병증을 줄이는 것이 이 질병들의 공통적인 목표예요. 자, 그렇다면 이 고지혈증과 당뇨라는 두 가지 질병의 궁극적인 목표가 같다면 과연 고지혈증 약을 먹고 당뇨까지 생긴 경우와, 그리고 고지혈증 약을 먹지 않고 당뇨까지 안 생겼죠. 그래서 버티고 버틴 거예요. 그렇게 계속 버티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를 비교했을 때 언제 과연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률과 위험성이 증가했을까요?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LDL 콜레스테롤의 농도가 평균의 33 정도 감소한다는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33이 감소했을 때 관상동맥, 심혈관이죠?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이 22%나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고지혈증 약을 먹어서 당뇨가 생기더라도 LDL 수치의 큰 감소 때문에 약을 안 먹고 버텨서 LDL이 계속 높았던 경우보다 훨씬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이 떨어지고 사망률도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연구의 결론들이 동일합니다. 스타틴이 혈당을 상승시키는 그런 부작용 위험보다 심혈관계 질환의 합병증과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그 이득과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스타틴을 먹어야 하는 경우라면 이 스타틴의 투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결코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모든 연구들의 공통적인
결론이었어요. 혈당이 무서워서 스타틴을 안 썼다가는 심혈관계 질환, 뇌경색, 심근경색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그런 합병증 발생뿐 아니라 사망까지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그게 훨씬 더 위험하기 때문에 당뇨가 생기더라도 스타틴을 먹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자 이제 둘째, 약을 쓰기 시작하고 나서 당뇨병이 발생한 사람들과 당뇨병이 발생하지 않은 사람들, 어떤 경우에 심혈관계 합병증과 사망률이 차이가 있을까요? 자, 스타틴 효과를 뭐 용량별로 비교 분석한 그런 결과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서 TNT라는 또 대규모 스터디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고강도 스타틴을 썼더니 당뇨병 발생 위험도가 10% 정도 증가했더라 라는 결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디얼이라고 또 유명한 스터디에서는 당뇨병 발생 위험성이 19%가 증가했고 또 스파클이라는 스터디에서는 당뇨병 발생 위험성이 37%나 증가했습니다. 세 가지 연구 다 당뇨병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죠. 10%, 19%, 37%. 네, 매우 높아요. 그런데 이렇게 당뇨가 많이 발생한 이 세 가지 연구들을 다 합쳐서 메타 분석한 결과 당뇨가 발생한 군과 당뇨가 발생하지 않은 환자군을 각각 비교했더니 각자의 심혈관 합병증의 발생률이 당뇨가 발생한 환자군은 11.3%, 당뇨가 발생하지 않은 환자군은 10.8%로 크게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론이 있었어요. 결국에는 고지혈증 약의 치료 시작 후에 당뇨가 발생하든 안 하든 심혈관 질환의 합병증에 의한 사망률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고지혈증이 있는데 당뇨까지 생기면 당연히 더 안 좋지 않나?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비슷했단 얘기예요. 당뇨가 생기든 안 생기든.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는 고지혈증 약을 드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숱하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자, 셋째, 고지혈증 약도 여러 가지 용량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저용량을 쓸 때보다 고용량을 쓰면 당뇨가 더 많이 발생할까요?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스타틴의 용량별 효과들을 분석한 임상연구 5개를 모아서 분석한 결과 총 32,572명에서 당뇨병이 없는 상태에서 스타틴을 시작한 거죠. 이 중에서 2,749명에서 당뇨병이 발생을 했는데 고강도의 스타틴을 쓴 사람 중에서는 1,449명, 저강도의 스타틴을 쓴 사람 중에서는 1,300명에서 당뇨병이 발생했어요. 고강도 스타틴이 저강도 스타틴보다 당뇨병 발생 위험률이 약 한 12% 정도 올랐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심혈관계 질환 합병증은 고강도 스타틴에서는 3,134명, 저강도 스타틴에서는 3,550명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고강도 스타틴을 썼을 때 저강도 스타틴을 썼을 때보다 심혈관계 합병증은 위험도가 16%나 더 낮았다는 결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강도를 쓰면 저강도를 쓴 것보다 당뇨병은 12% 더 많이 발생했는데 심혈관 합병증은 16%나 더 감소했다는 결론이 있는 거예요. 결국의 결론은 고지혈증의 고위험군에서 고강도 스타틴을 썼을 때 당뇨병 발생 위험도보다 심혈관계 합병증 예방 효과가 3배 이상으로 강력하기 때문에 고강도 스타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무조건 써야 된다라는 결론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넷째, 왜 스타틴을 썼을 때 당뇨병 발생 위험도가 증가할까요? 스타틴이 무슨 역할을 하길래 왜 그럴까요? 자, 그런데 이제 스타틴 투여 때문에 당뇨병 발생 위험이 이제 증가하는 그 기전은 여러 가지가 이제 제시가 되고 있어요. 아디포넥틴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HMG-CoA 리덕타제의 활성도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뭐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췌장 베타세포가 기능이 이상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기전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스타틴을 오랫동안 써오면서 이런 메타 분석한 연구 결과 이제 봤을 때 결과적으로 당뇨병이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다섯째로 스타틴을 썼을 때 과연 당뇨병은 얼마나 발생하고 그리고 어떤 환자에서 발생하고 어떤 환자에서는 안 발생하고 이 차이는 과연 뭘까요? 스타틴이 당뇨병 발생 위험도를 증가시킨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명시된 게 주피터 스터디라는 굉장히 큰 대규모 스터디에서 이것이 명시가 됐어요. 이 주피터 스터디에서는 이제 스타틴을 투여했을 때 당뇨병 발생 위험도가 대략 한 25%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 주피터 스터디 외의 다른 또 6개의 대규모 스터디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또 위험도가 높지는 않고 한 6%에서 13% 사이였던 거죠. 그러면 왜 주피터 연구만 당뇨 위험도가 25%였을까요? 왜냐하면 주피터 연구는 연구 시작 단계부터 전체 연구 환자군의 41%가 이미 대사증후군에 해당되는 환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주피터 연구에서 고위험 인자를 대사증후군을 갖고 있거나 공복혈당 장애가 있거나 당뇨병 전 단계거나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이거나 이런 것들로 이제 몇 가지 정의를 해놓고 사람들 나눈 거죠. 한 개라도 위험 인자가 있는 사람들 11,508명, 그리고 이 위험 인자가 단 하나도 없는 사람들 6,095명, 이렇게 나눠가지고 비교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개라도 위험 인자가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는 새로운 당뇨병 발생 위험도가 28%나 증가했다는 결론이 있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위험 인자가 아예 없었던 군에서는 스타틴 투여에 의한 당뇨병 발생이 전혀 증가하지 않았어요. 위험 인자가 없을 때는 스타틴을 써도 당뇨가 안 생겼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원래 대사증후군의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었던 환자들에서 결국 언젠가 생기려고 했었던 당뇨를 스타틴을 쓰니까 조금 더 빨리 발생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예 위험 인자가 아예 없었던 사람은 당뇨가 아예 안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섯 번째, 당뇨병이 이미 있는 사람에서 스타틴을 투여하면 악화돼서 결국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할까요? 하드스 연구라는 유명한 연구에서 심혈관 질환의 과거력이 없고 당뇨 외의 한 가지 이상의 위험 인자, 여기 위험 인자 여기 옆에 있습니다. 이런 위험 인자가 있는 2형 당뇨병 환자 2,838명을 대상으로 고지혈증 약의 투여군과 약 비투여군 이렇게 나누어서 무작위 배정을 해서 연구를 시작했는데, 4년간 연구 결과에서 고지혈증 투여군이 비투여군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 합병증의 발생률이 37%나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어요. 결국에는 당뇨병 환자에서도 뭐 당뇨병의 악화니 뭐니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스타틴을 써야 되는 상황이라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이제 뭐 어떻게 할까요? 지금껏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심혈관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그곳으로 인한 사망률이 감소하려면 결국에는 당뇨와 고지혈증 이 두 가지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어내려면 당뇨가 발생하든 안 하든 스타틴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면 먹어야 한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야 나의 사망률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당뇨가 무섭다면 고지혈증 약을 안 먹어도 되게 내 고지혈증을 운동과 식이조절로 해결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것도 차일피일 미루면 안 되고 진단받은 순간부터 하셔야 돼요. 아니면 그냥 약을 드셔야 됩니다. 지금도 내 혈관은 실시간으로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언제 뇌경색 심근경색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확률이란 건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받은 즉시 무엇인가 생활의 변화를 시작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고지혈증을 진단받고 처음에는 약을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내가 운동하고 식이조절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은 약을 고농도로 쓰다가도 점점 약의 용량이 줄고 결국에는 약의 용량이 줄면 당뇨의 위험성도 줄어들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약도 끊을 수가 있죠. 그렇게 위험인자랑 고지혈증이 한꺼번에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어떠한 약의 그런 부작용이 무서워서 그 질병 자체를 외면해 버린다면 그러면서 내 생활은 변화 하나 없이 그대로 이어가는 거, 그거는 나 자신을 그대로 방치해서 결국 사망까지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결국 뇌경색, 심근경색이 단번에 발생해버리고 나서 후회하면 이미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지혈증과 당뇨가 무섭다면 지금부터라도 운동을 하시고 식이조절을 함께 해주세요. 고지혈증 식이조절 운동에 대해서는 제가 약 먹지 않고 고지혈증 해결하는 법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영상 한번 다룬 적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운동하시고 식이조절 하셔야 돼요. 하루라도 더 건강한 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라도 더 운동해 주시고요.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전문의 닥터K였습니다.